네, 버전 2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와 함께 버전 2들 쭉 살펴볼 네. 거예요. 사이즈도 그대로고요. 네. 페달의 구성들도 거의 똑같고 네. 심지어 가격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페달에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달 보드 값이 약간 싸잖아요. 지금 보면 페달 트레인 나노 같은 경우에 98,000원이었고요. 지금 여기 락보드는 86,000원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가격 차이가 뭐 거의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 건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그 프로페셔널까지 가게 되면은 페달 트레인 그 클래식 2SC 모델이 273,000원에 그리고 락보드 가면 199,000원 합니다. 오,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차이 한 8만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페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약간의 업그레이드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의 무게 감소, 뭐 가성비가 조금 올라간 버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바뀐 것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인원 컴팩트에는 원래 TC에 코로나 미니 코러스가 들어가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그게 홀 오브 페임 미니 리버브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홀 오브 페임 네. 빨간색 멋진 미니 리버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너가 이제 저 폴리튠 2 미니가 수입이 안 된다네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뀌었는데 바뀐 튜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지금 이템에선 따로 다뤘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따가 뭐 저거 여기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치면은 튀어나오는 이 그 디자인이랑 그래픽이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플래니웨이브의 페달 튜너 PWCT22 올라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튜너도 더 싸네요. 187,000원의 미니 튜너 가격에서 지금 플래니웨이브로 보면서 135,000원으로 또 여기서 약간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원래는 파워 서플라이, 파워 스테이션 IS3 뮤직홈 랩의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치욱스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DC5 링크로 바꿨고요. 최고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요새 파워는 약간 치욱스가 거의 대세인 느낌. 네네. 네, 그리고 락보드 듀오 2.1로 이 페달 보드 자체가 바뀌면서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는데 네. 사실 요 정도 선에서는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요. 페달 트레인과 약 12,000원 정도 차이가 네. 나는 네, 듀오 2.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전에 사운드를 이미 다 들어보셨기 네네네. 때문에 그냥 뭐 쭉 바뀐 것들 모니터하고 그렇죠. 체크하는 정도 선에서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튜너 한 번부터 체크하고 네, 튜너부터 일단 볼까? 바뀐 일단 것부터 봐야죠. 네. 키면 네. 네, 이게 뭐 튀어나오는 게 그래픽 튀어나오는 게 일단 크기가 상당합니다. 네, 다 맞으면은 아래 위로 네, 그린 라인이 딱 뜨고요. 안 맞으면은 위쪽에 오렌지 라인들이 뜨면서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 피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쳐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441로 바뀌었죠. 이 피치가 사실 440 이외에 다른 피치를 쓰는 일이 요새 거의 없기는 한데 맞아요. 네, 혹시나 뭐 여러분들 클래식이랑 협연하고 이럴 때 뭐 약간씩 뭐 바뀌는 그런 피치에 대응할 수 있는 네. 근데 피치가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보통 430에서 450까지 제 이렇게 해주는 게 대부분인데 475에서 네. 415에서 475까지 네. 이 지금 60에 해당하는 네, 이런 피치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눌려가지고 막 442 돼 있고 445돼 있고 이러면 다른 저 악기들이랑 피치 미묘하게 안 맞으니까 네. 꼭 이거 440으로 돼 있는지 네. 체크하시고 튜닝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새로 들어온 홀 오브 페임 리버브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다 놓고 밟아볼게요. 네. 기본 사운드 네 기본 사운드에서 리버브 들어갔습니다. 오우 역시 명예의 전당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홀 오브 페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플래시백 네.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홀 오브 페임까지 같이 넣으면 공간계 두 개만으로 이 사운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소리 너무 좋죠? 네. 자 그 다음은 바로 옆쪽으로 와서 익조틱의 SL 드라이브 네. 들어볼게요. 네.
역시 명품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가격이 사실 정가가 26만 8,0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15,000원이니까 네. 상당히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부티크급 네. 페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튜브 스크리머. 뭐 너무 잘하는 네, 중이죠. 미니. 그렇습니다. 뭐 너무 가장 잘하는 소리. 네. 그럼 뭐 그냥 네 개 다 밟아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120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딱 2만원 차이가 나니까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나는 코로나 미니 코러스가 더 좋아서 호러브 페임 대신에 그걸 굳이 쓰겠다고 하신다면은 뭐 그 스펙으로도 아마 정리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상담하시거나 네. 방문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단 하나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 예전 스펙이랑 얼마든지 혼용이 가능하긴 한데 튜너만큼은 이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전 미니 튜너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 네? 그 점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올인원 컴팩트 보드 2만 원 차이에 이런 사운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뭐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뭐 평점을 뭐 바꿀 만한 정도의 그 정도 크리티컬은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한 줄 평들만 주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튜너가 이쁘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리버브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깔끔하네요. 이 모드를 딱 설명하는 가장 네. 정체성이 있는 네,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올인원 프리미엄으로 갈 텐데요. 프리미엄 버전 2에서는 뭐 바뀐 게 오히려 더 적어요. 이거는 네. 뭐 애초에 원래부터 치옥스였기 때문에 파워도 바뀌지 않았고요. 네. 그냥 보드만 바뀌었고 그리고 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쪽에는 트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 프리미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된 다음에 잠궈가지고 그렇죠. 파워 고정하는 거 있죠. 그 트레이가 별매인데 11,000원이거든요. 그게 올라가 있는 모델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리 유저분의 개인적인 그런 요청에 의해서 아예 스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건데 네네. 본다이의 CGS 오버드라이브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렇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올려놓으니까 생각보다 상성이 좋아서 그대로 아예 버전2로 이거를 정리를 하자. 네. 이렇게 소통하는 얘기하자. 방송. 그렇습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출시를 해버립니다. 네. 이게 펌프스도 원래 굉장히 좋은 악기이긴 하지만 네. 34만 4천원의 부티크에서 시계스 오버드라이브 412,000원이죠. 부티크 위에 부티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나 페달가는 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프리미엄 버전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